자, 제가 오늘은 의정부 화훼단지에 와서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자, 여기는 나리, 나리, 개나리, 나리입니다. 아유, 이쁘네요. 자, 갖가지 꽃들이, 아, 진짜 여기 오면 붙잡아요. 자꾸 꽃이 너무 예쁘고 데려가라고 해서 왔다가 안 사고 그냥 가지는 못하고요. 저는 오늘 이 화훼 농장에서 셀렘을 하나 사러 왔거든요. 다육이와 초록이님이 셀렘을 잘 키우시길래 저도 그전에부터 눈여겨 봤었던 애인데요. 살라고 왔더니 또 없네요. 없어서 오늘 홍고 하나 샀습니다. 만원 주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말 이쁜 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기도 내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안살 수가 없고, 구근 식물들도 많고요. 구근, 이렇게 설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예리예리하네요. 여기로 미안하지만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링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카네이션도 벌써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쁜데 안 사고 싶겠어요. 카네이션. 갖가지 카네이션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밟지 말고. 아유, 이쁘다. 칸, 꽃 사고 싶어요. 애기도 꽃을 사고 싶어. 카네이션 같은데, 요게? 카네이션 꽃 같다. 아유, 어떤 거 사고 싶어? 요거? 요거? 와, 이쁘다. 카네이션 같은데. 이쁘다. 엄마한테 하나,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이거 몰라? 꽃이 이쁘면 벌이 오는 거야, 꿀 먹으러. 응, 꿀. 꽃에 꿀 있잖아. 꿀 먹으러 벌이 오는 거야. 자, 이렇게. 화려하죠? 여기로 이렇게 나가서 제가 오늘 영상 촬영도 하고, 꽃도 사고. 얘네는 물망초라고 해요. 물망초 2,000원씩. 아, 물망초예요, 그게? 아유, 국화 종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역시 봄에는 꽃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화단 있으면 화단에 갖다 다 심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저희 집에는 화단이 없으니까. 저도 많이 줄였고요. 그냥 오늘 콩고 하나 샀고요. 몇개 샀습니다. 안 사고 갈 수는 없죠. 또 수국이 여기도 있네요. 레이시아 4,000원. 아, 레이시아가, 아, 이거 굉장히 이쁘던데요. 그때 참사랑 정원님 이 레이시아 자주 보여주시던데. 아, 여기 레이시아가 4,000원이네요. 한 포트에. 와. 정말 이쁘네요. 수국도. 자, 깔별로, 색깔별로 쫙. 자,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요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하러 제가 의정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국. 수국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장미, 부발디아. 지난번에 제가 부발디아 한번 보여드렸죠. 이 부발디아 한 포트에 5,000원인데, 이게 잘 큰다고 그래요. 키우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부발디아.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포쿠시아도 지난번에 한번 내가 보여드렸어요. 여기 와서 포쿠시아 키우는 분들도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망울망울 피고지고 한다고 그래요. 얘들도 꾸시아. 꾸시아도 순하게 잘 큰다고 합니다. 3,000원. 비싸지도 않네요. 한 포트에 3,000원. 꾸시아를 하나 사다 키워볼까요? 제가 아까 흰색 꽃길이는 하나 샀거든요. 7,000원. 큰 거 한 포트에 7,000원, 작은 거는 3,000원. 그렇습니다. 꽃길이. 자, 얘는 랜디 3,000원. 랜디. 자, 요 친구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키우실 때 잎에 물을 주시면 안 돼요. 흙에만 줘야 되고요. 제가 아까 콩고 하나 샀거든요. 콩고도 잎에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얘는 밴쿠버. 큰 거는 6,000원, 작은 거는 3,000원. 그렇습니다. 얘는 3,000원, 얘는 6,000원. 밴쿠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데빌라도 있고요. 자, 오늘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